아시아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분식. 대한민국에서 사왔습니다. 어제 사와서 요건 데피고, 요거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고, 요것도 데펴 갖고 왔어요. 이거는 오기모 깻잎 떡볶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집이래요, 대학로에서. 그래서 옛날 떡볶이 맛이 난다고 해서 너무 궁금해서 사왔고요. 요거는 대학로에서 유명한 마약꼬치. 맛은 뒤진다 맛입니다. 그리고 그이 집에서 가까운 데에 있는 튀김, 떡볶이 파는 데서 튀김도 사왔어요. 이 집에서 튀김을 사려고 했는데 약간 그때 튀김 상태가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튀김은 다른 곳에 사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김치찜, 요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데펴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간장이고요. 요거는 물입니다. 오기모 깻잎 떡볶이. 어묵이랑 맛있네요. 소스 묻혀서 깻잎이랑 약간 옛날 떡볶이에 깻잎 향이 진짜 좋아요. 와. 막 화려하지 않고 특별히 막 개성이 있는 건 아닌데 맛있어요. 이거 우리 동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디진다 닭꼬치. 아, 왜 닭꼬치는 진짜 싫어요. 파랑 같이 먹어야죠. 이건 오징어 튀김. 어떻게 깻잎을 먹을까? 이렇게. 일단 오늘 영상 찍기 전부터 그냥 여기 오면 땀이 나는 거예요. 조명도 있고 막 이러니까
에어컨이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지금 촬영을 하는데 맛있는 걸 먹으니까 또 괜찮네요. 이거 만들 되게 사실 이런 떡볶이는 피랑 당면만 넣고 튀겼는데도 이렇게 맛있어요. 반죽에 양념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간을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디진다를 사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포장을 해오니까 은박지에 이렇게 싸주시거든요. 거기에 많이 양념이 묻은 것 같아요. 딱 거기 그 자리에서 먹는 거 진짜 맛있는데 물론 닭은 싫어하고 닭꼬치 자체는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약간 매운 양념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은박지로 딱 간 것 같아요. 여기 이모님이 사장님이에요. 제가 가서 아우 시원하다. 제가 먹을 디진다 하나랑 신랑이 먹을 중간맛 하나를 샀거든요. 디진다 하나랑 중간맛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더몇개 해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잘 보고 있으시다고. 너무 감사했죠. 저는 더몇개 말고 다른 분들이 딱 드시는 만큼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약간 실수였던 것 같아요. 포장일 때는 거기 드신다보다 좀더몇개더 많이 발라주세요. 그래야지 집에 와서 먹었을 때딱그 드신다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 먹어볼까?
저는 예전에 대학로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자주 먹었어요. 영국도 자주 오고. 이거 드신다 매워요. 거의 사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디진자보다는 중간만 드시는 거를, 원합니다. 정말 닭꼬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협찬, 뭐 아무것도 협찬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진짜 좋아하는데, 그 앞에서 먹으면은 닭의 육즙이 쫙 나와요. 싹 기름을 빼서 싹 굽는데, 거기에 닭의 육즙을 머금고 있어요. 딱한입 벼물면은 매운 소스 먼저 입에 딱 들어오고, 그 구워진 파향, 그리고 닭의 육즙. 닭이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 뒤쪽에, 그 옆쪽인가? 아이스크림 와플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 집은 처음 가요. 여기 있는데 또 집을라 그랬어. 떡볶이 소스에 파랑 닭이랑. 정말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역시 분식은 짱이죠. 대학로에서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일 주말이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데 가셔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